굴리죠. 자 우측 집도 시켜놓고 중앙을 이었습니다. 중앙 중앙 굴리태 바깥 왔다 워낙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가 그냥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김가능 선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주고 있어요. 골리티! 골리티! 골! 약간의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펠레입니다. 빠르죠. 복도 붙였고요. 과감하게 올릴 것 같은데요. 그대로 올려둔 뒤쪽에! 골! 홈다우! 어떻게 해서든 지금 네이마를 좀 막아주고 있긴 한데요. 중앙입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 불안하죠? 불안하죠? 최고! 한 골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칸셀로와 더불어서 네이마르 다시 뒤쪽에 굴리트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아 지금도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네이마르 한 번 더 호날두 아 이게 막힙니다. 이것까지 막혀버려요. 옥천에게 골 머쓱한 슈팅이 나왔네요. 은바페 짧게 돌려줍니다. 안쪽으로 짧은 지역에서의 드리블로 기회를 올리고 있는데 호날두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날두 근데 동료가 바쁘셨고요. 같은 선수가 꼬인 상황이어서 수진탄이 한 번 놓쳤는데 한 번 더 바라볼 강성훈 완전 이상한 패스였거든요. 안쪽 왼쪽 깊은 데를 봤습니다. 은바페 강성훈 시구토티 은바페이기 때문에 네. 골 잡고 단수하는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아, 잘 들었네요. 한 번 더. 뒤에 공간보다는 왼쪽 안쪽 침투! 선두라든지 다른 쪽의 공간들이 박스 안에서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줄 곳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한 골 따라 붙어야지 그게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볼리트 반대편 킬리안 은바페 은바페 와, 좋죠. 은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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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데브로이너 여기 뚜벅이의 선수들이 중간 경기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뒤에 두비였고 이거 많이 비었죠. 많이 비었죠. 리오넬 메시 왼발 지금 침투하는 움직임 퍼스트 터치 이후에 왼발 슛 탱까지 완벽했죠. 너무 전개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렇죠?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자 부디가 오른발로 올렸는데요. 좋네요. 손흥민 짧게 주려고 하는 움직임 펠레 호날두 호날두 짧게 바란 한 번 더 호날두 골! 강성훈 세트피스 플레이에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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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역시나 호날두가 결정 짓네요. 그런 단점들은 노출되지 않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고레츠카가 볼을 잡았습니다. 좋네요. 아 찍네요. 선언입니다. 일단 돈나루마의 선방 기대해야겠죠. 자 여기서 호날두 안쪽으로 네. 여유있게 이현민 이번 대회 첫 골이죠. 중앙적에 배치하는 이유는 바로 저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길게 넘겨준 패스가 정확하게 네드베드에서 굴리까지 호날두인데요. 자, 호날두 골 호날두입니다. 방금 상황에서 코너킥을 함부로 원창현 선수가 좀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현민 네드베드에게 연결됐으면 바로 올렸습니다. 길게 떨궈주고 안쪽에 호날두 호날두 그대로 아쉬운 기회를 이현민에 날렸지만 아직까진 여전히 이현민 선수가 유리합니다. 더블유 굴리테스 골! 원창현의 따라가는 득점! 이러면 모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낸 차였는데요. 한 명 굴리테에게 패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막아주고 살짝 밀어주는데요. 심리전! 차윤의 퍼트가 심리전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적분 성공시키네요. 자 호날두가 센터 중에서 굴리트에게 밀어줍니다. 호날두 가고 위쪽 지역 심리전 써주면서 크로스 패턴도 한번 만들 수 있고 손흥민은 자 양발 손흥민 슈팅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굴리트에게 굴리트로 골! 다시 한번 차현우의 공격 기회 안쪽에 아 진짜 좋아요. 밀어주는데요. 호날두 그대로 골! 다른 여타 스트라이커와는 다르게 세 번 골 찬스 넣으면 세 번 넣어줄 수 있는 건 바로 호나우두입니다. 그렇죠. 사이드 라인으로 볼이 이동됐었을 때 플레이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게 끝이 밀어줬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컴백! 다시 한번 호날두. 호날두 안쪽에 호날두. 호날두 골! 상대방 진영은 계속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차윤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일단 좌측 우측 안쪽 진영에서 볼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굴리트 보세요. 자, 계속 네. 몸싸움 해주면서 라인 근을 만들고 있는 차윤의 공격 진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일단 세트했어요. 호날두 굴리트 보이죠? 굴리트! 굴리트! 먼저 선취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라라는 개인전투 세팅 그 주문을 골 장면을 통해서 보답합니다. 굴리트
정도 구단 가치가 온라인에서 많은 감독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구단 가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선발전이 워낙 오, 오 이거 좋은데요. 골키퍼 안가 김정민을 뚫어버리는 유력세 선수의 골키퍼 완벽하게 허를 찔렀습니다. 완벽하게 허를 찔렀고요. 말기니도 따라가기에는 순간적인 인플릭이 워낙 빨랐었기 때문에 왼발